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본인 결혼식. 예. 근데 직장 상사가 네. 갑자기 내일 출근하라 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근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대답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네. 예예. 예. 한 시간 남았네? 거짓말한 걸 아시죠? 어? 국어 80점, 영어 90점, 한국사 80점. 자, 제 점수는요? 60! 6점 50점을 넘었습니다! 뭡니까 여러분들, 이 그 좀 불시 시작했어요. 여기가 어디죠? 공단계 노량진 캠퍼스. 제가 여기 이제 도착을 했는데 바로 옆에서 제가 이제 면접을 봐야 되나 봐요. 일단 지금 그 1차 이제 합격으로 들어갔고 이제 2차인데 공단계에서 이제 스팀하세인 면접 교재 이걸 받아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목차 중심으로 좀 봤는데 여기 이제 개인 방송 논란 부분도 있더라고요. 불법 유해 콘텐츠 유통. 아 여러분들 이런 거 저는 뭐 전혀 관련이 없죠. 인터넷 방송 과다 결제 문제. 확실히 너무 친구들 결제를 안 해서 문제. 안녕하십니까. 서울시 공무원 지원자 김민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앉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많이 긴장되시죠?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평소에 대화하듯이 편하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밖에서 많이 기다리셨어요? 한 30분 정도 기다렸습니다. 기다리시면서 어떤 생각 네. 하셨어요? 오늘 저녁 뭐 먹지? 공무원도 밥을 먹어야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밥 고민했습니다. 본인 지원 동기를 간단하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표현하시겠어요? 저는 매사에 진실되고 성실한 그런 공직자가 되는 것이 꿈입니다. 이 제가 공직자가 되었을 때 두 가지 담당하고 싶은 업무 같은 거 혹시 있어요? 서울시 유튜브 되살리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1000만 가까이 950만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현재 조회수가 980입니다. 가장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합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장점 예. 있다면 두 가지만 말씀해 보시겠어요? 저는 불사조입니다. 매사에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이 카투사 생활을 거쳤는데 불사조에 이어서 카멜레온입니다. 다른 언어 권의 사람들과 친화력 있게 친해졌습니다. 카멜레온처럼 발빠르게 공무원이 적응하는 적극적인 좀 행정 태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예. 그 30대 젊은 노숙인이 예. 아주 힘없는 표정으로 네. 길거리에 앉아 있어요. 예예. 본인이 공무원으로서 예. 어떻게 그분을 도와주실 것 같아요? 일단 그 이디야 커피라든가 백다방에 가서 두 개 삽니다. 요거 원 플러스 원이 하나 남았다. 이런 식의 이제 애드리브를 안사를 하면서 대화를 일단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노숙인이라는 환경 자체가 홀로 오랜 기간 이 생활을 하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동안의 이야기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것이 그 노숙인의 가장 큰 고충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고충을 단순히 들어주는 것만으로 예. 그분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추가로 뭘 더 하실 수 있겠어요? 추가로 제가 그분이 이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뭐 이렇게 판단이 된다면 저는 1인 시도 불사합니다. 저도 제가 할 수 있는 행정 체계 내에서 이쪽에 좀 알려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길을 걸어가는데 예. 무단 횡단하는 아이를 보셨어요? 제가 봤습니다. 어떻게 하실 수 있겠어요? 무단횡단 아이 제가 봤을 때 소리치겠죠? 일단 급한 불 꺼야 합니다. 그 아이에게 가서 지금 무단횡단을 한 것이 알고 있느냐 이렇게 좀 물어볼 것 같고 내일이 결혼식이에요. 본인 결혼식. 예. 근데 직장 상사가 네. 갑자기 내일 출근하라 라고 지시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출근하겠습니다. 왜냐면 그 대답을 바꿔도 되겠습니까? 네. 예예. 반차 써야죠. 오전만 하고 오겠다. 서로 간의 양보의 미덕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결혼식 좀 조속하게 끝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 아내 되는 그 친구에게도 오전 땡으로 가자. 우리 뒤에 그 식사는 없게끔 직책이 좀 낮기 때문에 좀 서로가 좀 양해를 그렇게 구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타인의 좀 배려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직장 상사가 그렇게 예. 결혼식인지 알면서 예예. 출근하라고 했다면 본인 생각하기에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뭐 대통령령 떨어졌겠죠? 근무하시는데 직장 상사가 본인 이제 상사 맞네요. 예. 본인한테만 계속해서 주말 근무 시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선전해야죠. 그 직장 상사도 여럿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연출이란 게 중요해요. 저는 아침에 매일 아웃룩 메일 뿌립니다. 어머 잘못 나갔네 하고 이제 그분 제외하고 모든 그 상사분께 알려요. 주말 근무를 시켰다. 저에게 동조를 안 해준다? 이건 이 나라는 유지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런 일이 있을 수 없어요. 본인 만약에 이제 공무원 예. 되시면 네.
민원실에서도 근무를 하시게 되겠죠. 네네네. 민원인이 그 들어줄 수 없는 요구를 하면서 예. 때를 쓰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도 뗐습니다. 이게 그 예전 함무라이 법전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그 말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상황이 얼마나 역한 상황인지 상대방도 알 수 있게끔 저도 때를 쓰는 방법도 저는 좀 강경한 대처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때를 쓰면 때를 쓰겠다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예. 그 민원인이 뭐 집기를 부순다든지 폭력적인 행위를 하려고 그래요. 그럼 본인도 눈에는 눈, 이에는 이니까 같이 집기를 부술 건가요? 경찰 불러야죠. 일단 우리가 예외적 사항이라는 것이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일 아니지 않겠습니까? 공권력을 활용해서 상황을 좀 무마시킬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민원실에서 근무를 하시는데 예. 민원인이 그러니까 본인한테 이제 음료수를 준다, 음료수 한 캔을 예. 준다, 어떻게 하시겠어요? 너무 감사한 마음을 그 말로 표현을 하지만 현재 그 공무원법에 해당된 내용에 따라서 부정, 청탁에도 해당될 수 있다. 드셔라, 예, 마음껏 드시고 마음만 받겠다. 본인이 받기를 예. 원하지 않으셨는데 놔두고 도망갔어요. 돌려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에요. 어떻게 예. 하시겠어요? 음료수. 그거 일단 그 탕비실에 넣어야죠. 그 메모장 하나 붙여두고 몇 월 몇 일 한 민원인이 도주 직전 남겨놨던 사이다다. 다른 주무관님이 드실 수도 있고요. 그럼 뭐 땡큐지 않겠습니까? 직장생활 하시는데 예. 친하게 잘 지내던 직장 상사분께서 보증을 써달라 그래요. 서지 않겠습니다. 불편해져서 공직생활 지장받을 텐데 유독 직장 상사가 본인 인사만 아침에 잘 안 받아줘요. 저도 인사 안 합니다. 직장 상사가 뇌물받는 모습을 보았다. 신고해야죠. 내부 고발하겠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왕따 될 수도 있는데 겪어봤어요. 그때부터 다시 인사 열심히 하겠습니다. 평소에 본인하고 제일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예, 예. 이 본인한테 부정청탁한다. 청탁이 맞네요. 네, 뭐 이렇게 아 예, 죄송합니다. 그 친구 손절해야죠. 손절하기 정말 힘든 오랜 우정을 가진 친한 친구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런 친구가 그렇게 변했습니까? 믿을 수 없네요. 그 친구 부모님한테 전화합니다. 얘 왜 이렇게 변했습니까? 어머니! 아니 교육이 20대 왜 어떻게 된 겁니까? 저 어머니와 당당히 따지겠습니다. 그 부끄러움이 까발려진다면 분명히 행동 바꿀 거라 생각합니다. 본인 생각에 최저임금 예. 급격한 인상에 대해서 예. 예? 사용자 책이다. 예. 대변 한번 해보시겠어요? 망했다 이거. 뭐 이거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일단 분노가 좀 심할 것 같고요. 노동자 측이라면 알바 잡기 어렵다. 알바가 원래 더 있었는데 또 없어진 것 같다. 처음엔 좋아하지만 나중엔 또 반대 태세로 돌아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본인 이름으로 포부를 말씀하시는데 삼행시로 포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아, 뭐 김민우 문이라도 좀 매주까지 띄워줄 수 있습니까? 김. 아 김세게 하지 마십시오. 민. 민원 들어오고 있잖아요. 우. 우 잘라고?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제가 지원자로서 모이지만 이렇게 해봤는데 실제 지원자가 이런다면 어떤 피드백이 가능할까요? 네. 우리가 대한민국 헌법 7조 1항에 보면 공무원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어이. 봉사자란 것은 나보다 시민이 행복해지기 원하는 것인데 그치. 친절하게 민원을 대하는 것들도 있는데 네네네. 함무라이처럼 함무라비 그 언급을 좀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면접 과정에 저는 처음 듣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공무원 면접에서 눈에는 눈, 이는 이는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네. 섬긴다는 그런 그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어쨌든 공직도 직장 생활이잖아요. 현명하게 좀 대처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게 좀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거기에 대해서 뭐 따로 살겠다 또 뭐 뭐 파면시켜야 된다, 친구를 손절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걸 보면서 원만하게 좀 조직생활 할 수 있는 것인가. 뭐 유튜브는 예. 어쨌든 뭐 정책을 공부하겠다라는 거는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 그거는 예.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고국공무원이 되어서 기업을 유치하고 예. 관광을 활성화시키고 네. 그게 목표다. 예. 이렇게 조금 컨셉을 잡아가시면 고정 면접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아, 예. 자 여러분들 이렇게 면접 체험까지 했는데 안타깝게도 저는 불발이지만 저의 어떤 그 불안한 기운은 받아가지 마시고 다른 분들 꼭 다 합격하셨기를 빕니다. 이 공단이 같은 게 여러분들 이제 이선재 선생님도 계시고요, 이동기 선생님, 그 다음에 문동균 선생님 되게 유명한 선생님들 많잖아요. 이 58개 모든 직렬 대비가 가능하고요, 합격생들 제일 많다고 합니다. 소중한 20대 여러분들 원하신 목표 최대한 빠르게 이루시기를 저도 늘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파이팅 하시고요. 대한민국 공무원 수험생분들의 열정! 열정! 오늘 우수하지 마시고 한 번에 플렉스 하세요. 파이팅!